대통령 하야까지 부를 수 있는 특급 정보를 세계일보가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택은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 마이웨이였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이 투명성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압수수색 요청이 그전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까지 늘었습니다. 추세가 매우 뚜렷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헌재를 과연 사법부로 봐야 하는지, 혹시 행정부의 한 가지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뉴스케이,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꾸었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말 정산 파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말 정산 불만 여론은 지지율에 아직 다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대다수가 연말 정산을 끝내면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유임시킨 오늘 인사에 대한 불만까지 겹쳐진다면 지지율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하야까지 불러올 수 있는 특급 정보를 세계일보가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종훈 PD. 예, 청와대 인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유임, 이 부분이 가장 컸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무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발표가 있기 전 정치권에선 이번만큼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실제 김 실장은 정부 업무 보고 자리에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불참해 사퇴 수순이란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 인사 발표에선 김기춘 실장에 대한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야당에선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확인하며 이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도 업무 조정만 있었을 뿐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3인방 중 인사 전횡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향후 인사위원회 배석이 금지됐고 안봉근 비서관도 홍보수석실사나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안비서관이 있던 제2부속 비서실은 폐지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메시지를 담당했던 정호성 비서관은 역할 변경이 없이 그대로 잔류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쪽의 인사 개편안, 오늘은 총리 지명만 일단 있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꿈을 이뤘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설이 유력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이완구 총리설은 지난해부터 계속 거론돼 왔지만 이번에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교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는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제 눈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밤에 밤잠이 좀 슬슬 많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침에 좀 많이 생각했고 대통령을 뽑게 돼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자리가 제 공직의 마지막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경제회복, 국민 야당과의 소통, 공직기강 확립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선 일단 이 원내대표를 축하했습니다. 우선 축하하고 모처럼 저 정치인 출신 총리가 나오게 돼서 합격하면 충분히 합격하면 나오고 있어서 나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이 소통하세요. 특히 대통령과 소통할 때. 네. 대통령과 여당 얘기, 국민 얘기, 야당 얘기 일주일에 주례회동 두 번 이상 하시면 그래서 지금까지 맥혀 있는 걸 팍 줄어드시면 친박 이주영 의원과 원조 친박이었다가 친박계가 거리를 두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대결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특보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생긴 민정특보에는 검찰총장 출신이, 그리고 홍보특보와 사회문화특보에는 전현직 언론인이 임명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특보에 김대중 정권 말기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이명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를, 홍보특보엔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을 지낸 신성호 성균관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또 사회문화특보엔 김성호 SBS 기획본부장을, 안보특보엔 임종인 고려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습니다. 특보단은 대통령에게 정책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나 부처 장관들과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정특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직위를 신설해 전직 검찰수장을 임명한 것은 오직 검찰권을 장악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으로 공석 중인 민정수석 자리엔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승진시켰습니다. 우 비서관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오늘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나왔어요. 예,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추가 폭락한 30%가 나와 집권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늘어난 60%를 기록하면서 긍정평가의 2배가 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주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던 50대에서 격차가 더 벌어져 긍정 38%, 부정 52%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주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층이 결집돼 이번 주에는 긍정 50%, 부정 40%로 긍정이 다시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산 경남에서 긍정 32%, 부정 59%를 기록하는 등 나머지 지역은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지율 폭락의 결정적인 이유는 13월의 세금 폭탄 파문이었습니다. 갤럽은 직장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남성, 4050세대,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변화폭이 컸다면서 그러나 현재 직장인 다수는 실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번 여파는
1차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2월에서 3월, 당정이 합의한 보완책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심상치 않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정윤의 문건을 처음 보도했던 세계일보, 아직도 청와대에 관한 특급 정보가 많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가 이달 초 통일교 내부 관계자에게 뿌린 문서인데요. 이 문건의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오늘 오후 보도했습니다. 신도대책위는 문건에서 세계일보가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7개에서 8개의 청와대 특급 정보가 공개된다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도대책위는 또 2015년 신년도에 통일교 계열사가 한 곳이라도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보복성 조사라 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고 청와대는 공경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통일교 계열사인 청심 등에 대해 시작한 특별세무조사를 신도대책위가 예상한 겁니다. 이 세무조사는 세계일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무조사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통일교와 세계일보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도대책위라는 단체 모임이 한 말인데 실제로 세계일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국민TV가 취재한 세계일보 관계자는 어떤 정보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는 현재 철저한 보안관리 속에 이 정보에 관한 특별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네, 김종훈 PD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정산 민심이 폭발한 이유는 단순히 세금 액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증세가 아니라고 했다가 실은 증세였다고 말을 바꿨고 국민을 원숭이로 아는지 조삼모사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화를 키웠습니다. 이제는 복지 때리기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늘어난 세부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세법 개정을 이용한 몰래 증세와 여당의 오락가락 행보도 직장인들의 화를 키웠습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정부 예측치와는 달리 중산층의 세부담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새누리당은 초기엔 서민증세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연말정산 파문이 본격화한 지난 19일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진화를 시도하면서 한 말입니다. 기존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해왔지만 기억하지 못해 생긴 불만이라고 엉뚱한 곳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다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다 잊어버렸죠. 우리 국민들이. 여당의 예상과 달리 불만이 가라앉지 않자 여당은 정부와 선을 그으며 정책 설계의 실수라고 질책했습니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이 되어서 연말 정산 때 과도한 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연말 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입니다. 바뀐 연말 정산 방식에 의해 추가로 걷게 될 약 9,300억 원의 세금에 대해서도 증세가 맞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이거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없거든요.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데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구마에 갇혀있다 보니 세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번 연말 정산 같은 편법 증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쪽에서 증세는 일종의 금기어였지만 거세지는 국민 불만에 놀란 여당이 화살을 정부로 돌린 겁니다. 정부의 꼼수 대책도 불만을 키우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분할 납부 방식이나 간이세액표 조정을 보완책으로 내놨지만 세금 액수와는 상관없는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최 부총리는 다음 날 여당과의 협의 후 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 정산 환급 축소액을 돌려준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간실돼 세법 개정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했다.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던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둔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 여당에서는 슬그머니 복지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틈타 무상보육까지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무상보육 논리에 빠져서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기분이 들게 해서 시설 숫자 늘리기와 보육교사 자격증 남발에 치중한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질적인 요소 개선에는 소홀했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전업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보육수당보다 저렴한 양육수당으로 바꾸는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 워낙 많이 언급돼서 직접 들어봤더니 과연 오바마구나 싶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연설 실력도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내용이 비교가 안 됐습니다. 주요 대목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I have no more campaigns to run. My only agenda for the next two years is the same as the one I've had since the day I swore an oath on the steps of this Capitol. To do what I believe is best for America. 지난 20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야당에 빼앗긴 잃을 게 없는 대통령 입장에서 남은 임기만큼은 자기가 정한 의제들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핵심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을 살리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의 반향은 한국에까지 닿았습니다. 최근 미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층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수백만 가족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 사태는 새누리당 정권 7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재벌 감세 서민 증세의 한 단면이자 정부의 무능한 국정 운영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중산층 경제란 무엇인가?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강조했습니다. Will we accept an economy where only a few of us do spectacularly well? Or will we commit ourselves to an economy that generates rising incomes and chances for everyone who makes the effort? First, middle-class economics means helping working families feel more secure in a world of constant change. And my budget will address each of these issues, lowering the taxes of working families and putting thousands of dollars back into their pockets each year. 중산층 가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보육비 세액 공제와 주택 담보 대출 비용 인하 등을 제시했습니다. So it's time we stop treating childcare as a side issue or as a women's issue and treat it like the national economic priority that it is for all of us. For every middle class and low-income family with young children in America.
by creating more slots and a new tax cut of up to $3,000 per child per year. Things like child care and sick leave and equal pay. Things like lower mortgage premiums and a higher minimum wage. These ideas will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lives of millions of families. That's a fact. And that's what all of us, Republicans and Democrats alike, were sent here to do.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며 이를 반대한 공화당을 쏘아붙이는 장면은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a year, try it. If not, vote to give millions of the hardest working people in America a raise. 중산층 지원을 위한 돈은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오바마의 답은 부자 증세였습니다. And let's close the loopholes that lead to inequality by allowing the top 1% to avoid paying taxes on their accumulated wealth. We can use that money to help more families pay for childcare and send their kids to college. 이 연설에 앞서 백악관이 내놓은 국정연설 사전 설명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고소득층의 자본소득과 상속유산에 매겨지는 세금을 올리고 대형 은행들로부터 은행세를 걷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불평등과의 싸움을 선언한 미국과 담뱃값 인상에 의한 꼼수 증세와 13월에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진 한국의 모습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능력 차이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대법원의 내란 음모 무죄 판결의 이유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의 근거가 충돌한다는 문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그 문제를 지적한 신문과 그렇지 않은 신문으로 나뉘었습니다. 헌재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를 만나서 두 판결의 모순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통진당 변호인이 하는 소리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보도를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재반 증거에 비추어서 지하혁명 조직 ROA 실체가 없고 내란 음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어제 대법원의 내란 음모 무죄 판결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진보당을 해산하며 내놓은 근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선 지적되는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법원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판단을 내린 점입니다. 그거는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 하는 거죠. 그것을 다 확정되진 이후에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거 이제 헌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헌재가 서두른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하고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 선수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해서 해산 결정을 해버린 거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헌재는 아로의 실체를 인정하며 이들이 내란 음모를 꾸몄고 민주질서를 해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은 아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이 내란 음모를 꾸몄다고 보기 어려우며 내란을 실행할 구체적 위험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다 해산하는 건 아니고요. 해산하지 않으면 민주질서를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대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8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무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선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고등법원 판결을 갖고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1심 판결을 갖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판결하면서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가 편견에 기초한 심정재판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판결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도 안 보고 통합진보당 애들은 그냥 그 위험한 사람이야 이런 심정 갖고 그냥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그냥 판결이라 할 수 없고 그냥 소설이에요. 이 변호사는 증거를 무시한 헌재의 판결은 엉터리라고 비판합니다. 결국 그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뭐 충성하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저는 봐요.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실을 조작하고 만들고 왜곡한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면 사법연수생들 시험 나면 낙제 점수예요. 이거는 쓰레기예요. 판결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와서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심제잖아요. 헌법처럼 단심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는 헌재 스스로가 존립 근거를 부정했다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심판을 해야 되고 여기에 근거 없이 위헌 결정에 가담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그러니까 뼈저리게 후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목숨 국민들의 몫이고 역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오늘 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의 근거가 무너졌다며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였던 다음 카카오가 오늘 투명성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발표했는데요. 수사당국이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의 회원들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달라고 했는지 자세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뚜렷한 추세가 발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모든 수치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많게는 6배가 늘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사당국이 카카오에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를 내달라고 요청한 건수는 3,864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0건이 넘습니다. 2012년 811건이었던 압수수색 요청은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2,676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작년엔 그보다 1,100여 건이 더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 역시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2년에 1,363건이었던 압수수색 요청 건수는 2013년에 4,782건, 지난해에는 4,772건으로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한 실제 처리 건수는 다음과 카카오 모두 요청 건수의 90% 안팎으로 높은 처리율을 보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받아 제공하면 서버에 저장된 해당 사용자의 대화 기록,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 서비스 이용 내용 모두가 수사기관에 제공됩니다. 회원의 동의 없이 실시간으로 통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 제한 조치 요청은 카카오의 경우 2012년 41건, 2013년 86건, 지난해 81건이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2012년 56건, 2013년 69건, 지난해 47건이었습니다. 처리율, 즉 실시간 감청에 응한 비율은 거의 100%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다음 카카오보다 하루 앞선 어제 압수수색 요청 건수와 처리 건수 등을 공개했습니다. 네이버의 2014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를 보면 역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최근 2년 동안 압수수색 영장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에서 2013년에 9,144건, 2014년에 9,324건으로 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이버가 실제로 회원의 자료를 당국에 제공한 건수 역시 2012년 1,278건에서 2013년에 8,937건, 2014년에 8,188건으로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감청, 즉 통신 제한 조치 요청 건수는 2012년 30건,
2013년 72건, 지난해 56건이었고 처리율은 100%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페이스북에 회사 비판글을 썼다는 이유로 PD를 해고한 MBC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재판에서 지더라도 재판 기간 동안은 입을 막을 수 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쪽의 설명입니다.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6개월 정직도 모자라서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를 보내자마자 만화 하나 그렸다고, 웹툰 하나 그렸다고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MBC가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우리가 권성민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7개 단체가 만든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 광장에서 MBC의 권성민 PD 해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권성민같이 함부로 까불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내칠 수 있어. MBC는 그런 회사고 우리 경영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조용히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MBC는 더 이상 언론사도 아니고 방송국도 아닙니다. 한낱 몰입에들에 의해서 장악된 폭력 집단입니다. 지난 21일 MBC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웹툰을 그리고 유배 중이라는 표현을 써넣었다는 이유로 권 PD를 해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권 PD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엠빙신 PD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세월호 참회글을 올렸다가 그 다음 달 회사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나 회사로 돌아온 후에는 MBC의 유배지라 불리는 경인지사로 발령을 받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권 PD가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페이스북의 웹툰으로 표현한 것을 MBC가 걸고 넘어진 겁니다. 이 언론사 자체가 언론 자유를 철저히 부정하고 또 권성민 PD가 그린 그 만화까지도 간접적으로 탄압한 셈입니다.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언론인의 생존권조차 하루아침에 말살해버리는 이런 언론사를 과연 공영방송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는 잘못되었다, 잘못된 거다, 경영권 남용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버티고 상고하고 항소하고 또 이런 해고를 하는 이유, 항소심 상고심 하면 3년, 4년, 5년, 6년 지나야 돌아온다. 그때까지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다른 조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 MBC 노조와 권 PD는 회사 경영진 인사위원회에 해고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주 위원장은 페이스북 웹툰에 넣은 권 PD의 표현이 징계 대상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게 밉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징계가 아니죠. 네. 그거는 감정풀이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총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MBC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MBC 경영진 범국민 징계운동과 해직 언론인 구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부끄러워서 부끄럽다 하고 유배돼서 유배됐다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도저히 이제는 묵과할 수 없어서 여기 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 너희들과 그렇게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우리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일단 뭐 2PM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니까요. 예. 그 별명이 왜 붙었을까요? 그 뜻은 2PM이 E가 이제 E씨, P
PM은 프라임 미니스터, 그죠? 그래서 이 시성을 가진 분이 총리가 되시리라, 뭐 이렇게. 솔직하게 네.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없습니다. 아, 천만에요. 5월 7일까지가 제 임기입니다. 임기 전에 네. 나가시는 분들. 아니, 그래서 예. 하고, 그래서 네. 요즘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밀어내려고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여당과 청와대는 2차 협상이 마지노선이라며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지원하지 못하는 총리는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쓴소리와 지원을 하는 그런 총리가 되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나라 힘들게 이끌어오시는 대통령과 함께 위원 여러분 먼저 박수 한 번 좀 보내주시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은다면 못할 게 있겠습니까? 대통령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대통령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 역할을 주와 함께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바램들을 대통령께서 잘 받아주셔서 곳곳에 좀 진진보한 그런 것을 좀 담겨져 있지 않았나. 대통령께서 잘 받아주셔서 곳곳에 좀 진진보한 그런 것을 대통령께 쓴소리와 직언을 하는 그런 총리가 되어야 된다. 정말 기묘하죠? 연매출 62조 원의 패션업계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패션노조가 요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는 디자이너를 채용하는데 왜 몸매를 따지냐는 기자회견을 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에게 청년 착취 대상을 수여해서 이 씨의 공개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유지현 PD가 배트맨 D라는 아이디를 쓰는 패션노조 대표를 만났습니다. 중에 어리고 아무것도 없는 청춘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저희 어떤 피해와 어떤 불리익을 회피하고자 저희가 이제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새로운 컨셉으로 기존에 없던 이렇게 마치 좀
위트 있고 저희가 저희 조직원들 한 30명 가까이 벌써 되는데 전부 다 이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신분 노출하지 않고 지하 조직처럼 하지만 분명히 이제 건전하고 옳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좀 새로운 컨셉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한 인간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이죠. 이 신체 사이즈가 안 되면은 이력서도 넣지 말라는 선언이잖아요. 그 구인 광고도 현재 저희 나라 법에서도 불법이거든요. 왜 1차원적으로 청년들이 4년 동안 뭐 꿈과 열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희망을 갖고 이제 딱 사회에 나왔을 텐데 그 구인 광고를 봤을 때 1차원적으로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여기서 이력서조차 놓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고 깨닫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합당한 이유가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아니한 그런 이유잖아요. 이거는 뭐 범죄죠. 패션 뭐 선진 국가로 우리가 동남아의 허브가 되자 외치는데 인프라가 요모양인데 앞뒤가 안 맞는 행위다. 말잔치다. 위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그러면 4년 동안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갔을 거 아닙니까? 딱 약속 시간 잡아서 딱 이렇게 멋지게 딱 갔는데 딱 마음을 먹고 30초 만에 면접이 끝났다고 그래요. 그냥 위아래 쓱 훑어보고 아, 안 되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면서 이렇게 가보시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뭐 살 빼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누구 씨는 뭐 골반뼈를 깎아야 될 것 같다. 또 뽑아놓고는 뭐 한 2주 한 3일 있다가 마음이 변했는지 어쨌는지 적당한 이유도 없이 야 지금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너 뭐 내부터 나오지 말아라. 뭐 그러고 완전히 존중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이제 이상무 선생님께서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급여를 주던 인턴들이 지금 150 받고 있어요. 150 받고 있고 그렇게 어떤 급여 체계나 그런 거에서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어떤 뭐 근로계약서도 한 열에 여덟, 아홉 군데가 안 쓴 게 태반이었는데 현재는 업체에서 구인 광고를 낼 때 지금 어떤 분위기를 의식을 해가지고 근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급여 일당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 그 전에는 이제 면접 후 협의 그런 식이었는데 똑똑하게 명시를 해주고 그리고 7시 이후에는 1.5배 야근 수당이 지급된다. 그런 것들을 명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나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바로 이제 사과를 했죠. 네,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내준 꽃이 겨울 실내를 환하게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어디선가 누군가 꽃을 키우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여름꽃을 겨울에 보는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시대가 좋아지는 걸까요? 마침 취업 구직의 계절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왔는데 갈수록 청년의 취직은 어렵습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우울하고 지켜보는 가족과 지인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하지요. 혼자만 성공하고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각이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된 듯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함께 살아야 하고 기쁨,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공동체다워집니다.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지요.
1월 23일 뉴스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